자, 결투장 한번 가볼게요. 마스터인데 승률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분이 근데 마스터로 올 줄은 몰랐네요. 우리 세븐나이츠 덱 그분인데 세븐나이츠 덱에서 일단은 녹스를 넣어서 녹분 나이츠 네? 녹분 즉사방대 녹스 즉사방대 이렇게 한번 이걸로 한번 가보자. 루디 즉사방대 네? 어, 계속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세요. 루디 즉사방대기네. 오케이, 루디 즉사방대 이름 좋고 이 덱이 일단 단단해. 얘는 단단한데 루디가 단단한데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방패를 키고 와 역시 코레사 역시 코레사. 즉사방대기 주인공은 녹스도 루디도 아닙니다. 코레사입니다. 어 죽었네. 저거 일단은 저거 누구냐 저 멜키로부터 잡자. 어? 일단 저 멜키로부터 좀 잡을까 얘들아. 정신 차리고. 오 야 루디도 즉사 있어. 오 잘됐다 전나빔. 그렇지. 야 역시 주인공은 크리스입니다. 그렇지. 이제 순위로 많이 안좋지만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봐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야! 또 제가 많이 이길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루디 공치 씨. 이거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이번에도 더 엄청난 인기를 더 몰이하겠는데 이분 우편도 많이 좀 주세요. 예. 이분도 우편도 많이 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이분도 팬 좀 생기겠네. 저희 방송에서 결투장 돌리다가 팬 생긴 사람 많거든요. 이분도 좀 생길 것 같다. 그렇지. 야 루디 씨. 아니 루디에 즉사 있냐. 개 무섭네. 라툰에 반갑습니다. 근데 아까 멜키를 터트린 게 너무 좋았네. 그걸로 솔직히 게임 터졌지 사실상. 야는 뭐야. 이게 루디가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면 요게 있어요. 요게 또 태우잡기 굉장히 좋습니다. 돌격이 방주는 근데 쿨마다 너무 많이 쓰네. 쿨을 한 500초로 늘리면 안되나? 어? 쿨 한 500초로 늘려. 그걸 한 판 한 번 정도 쓸 거 아니야. 헤이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승 가져. 자 기분 축사되기 때문에 일단은 파이크가 있네. 자 그래도 파이크 5성입니다 오 야씨 루디씨 루디 개무섭네. 루디 아까부터 계속 즉사거네 평타로. 네? 아 역시 쿨마다. 예 방준 쿨 왜 이렇게 짧아요. 진짜 개사기네. 쿨을 좀 늘려야 돼. 500초로 와 루디에 간 루디에 빛의 뜻을 숨기는 자여. 야 역시 야 루디가 부부 한방에 야 오졌고. 아 루디 야 루디 좋아. 오 야 크리스 안 맞았어. 옆으로 비하기. 자 책상 걸어 또 잡아버려 보잉. 그렇지. 왜 자꾸 찐빵거리는 건데 근데 찐빵. 아 실명 걸렸네. 자 이분은 계속 세븐나이츠 덱으로 계속 하자. 레이첼도 넣고 나중에 각성 나오면 다 넣어야지. 루디 아님 레이첼 아님 제이브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각성이잖아. 세 마리 준비해놨다가 학성 나면 바로 넣어가지고 대박 나야지 이분. 이분 주인 누굽니까?
브라쉔 게이지스. 아 근데 피는 안 차네. 아 잠깐만 위기. 야 이거 잘 싸워놓고 지겠다. 아 아 개잘 싸웠는데 소공. 아 이거 꼭 강탈만 안 맞으면 이겼네. 야, 무타 160초 하다 생각으로 강탈만 맞지 말자. 와 저 강탈 빼고 잠깐만 강탈만 안 쓰면 이겼어. 아니 강탈만 빼고 개이자. 자 아무거나 센거 방중 키면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방중 키면 죽여버린다. 오 다행이다 게이드. 와 방중 개 쫄았네. 응 안켜. 응 이겨. 남자는 혀놀림이 중요하지. 아 어 지렸고 그렇지 마무리. 다 중요해. 중계할 때 이거 혀놀림 어지게 중요하지. 어 2연승 게이드. 제가 하면 100%입니다 승률. 좀 위험했다. 한 마리가 안 걸렸네. 그리고 그렇지 축사 게이드. 또 무핑 그 돌리지 말라고 마. 돌리지 마. 와하 게이드 멜키를 끝. 상대 힘 오지게 힘 거의 한 절반은 빠지고요. 이러면 큰올림 제자로 고도달리지 타고 나는 거야. 돌리지 마. 돌아버리게 하네 진짜. 아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마 어? 중계할 때 현올림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 어제 세나컵 중계 못해서 너무 아쉽다. 맞지? 내 중계 그리워하는 사람 많은데. 내 중계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오, 야, 크리스 미쳤고. 야, 승률 100%인데? 어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거 승률 33% 구라예요. 예, 사실 100%입니다. 멜키라, 아, 우리 연구에 한 방, 그렇지. 중계에 반이 흔들리는데. 크리스 거의 도랑스네. 옷이 좋네. 크리스 옛날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네. 사람들 쓰레기라면서 막 운이 좋겠는데. 지금 크리스가 없으면은 뭐 즉사방대기랑 방대기 전부 다 안되죠. 야 뭐야 설마 방전되면 즉사 반사된거예요? 즉사 왜 걸려있지? 그렇지 열심히 방역하고. 어우 자 방전 그렇지. 어우 네 돌격을 안하나? 자 이렇게 해서 네 3연승 승률 100% 루디 즉사방댕입니다. 이야 루디 즉사방댕 예술이네요. 즉사저항 아마 나 저항 그거 나온다 그랬지. 거기서 뭐가 좋지? 그대로 나오면 옵션이 뭐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뭐 그럭저럭 약간 이런 것들 것 같은데. 파이크 육성. 자 파이크 육성에 어? 안 걸리네. 아 어, 즉사 안 걸리네. 와 너무 세다. 야 잘다 즉사 하나 걸어주고 크리스야. 그렇지 어이하 그래서 게이다 속공 두 분 안 나가고 대헤 게이다. 두 분은 즉사 저항해야겠네요. 맞네. 이야 그하자 반격은 네, 우리 루디랑 크리스가 합니다. 반격은 원래 이렇게 할 때 약간 서브로 약간 한 마리 더 이렇게 반격하는 거 좋거든요. 한 마리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으니까. 즉사덱. 야 근데 이 덱을 즉사덱으로 바꿀 생각을 했네. 주인 진짜 똑똑하다. 그렇지 반격해. 그렇지 뭐 수업은 뭐고 한 방이야. 수업 왜 끼는데 한 방인데. 더잉 즉사 저항 다 눌러버리면 즉사 방대기 나중에 고인되나? 허허 즉사 방대기 있어야 결투장이 사는데. 자 파동까지. 네 루디는 방주 풀마다 계속 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야, 씨. 뭐 각성기고 나발이고 얘 무조건 방준이야. 각성기요? 예. 안 씁니다 그런 거. 고인 만든다고? 아, 적사방대 고인 되면은 아, 무비 유튜브 난리 나겠네. 아. 적사대 꿀 많이 좋았는데. 아. 그렇지. 야, 방금 고뎀 데미지 봤습니다. 야, 이거 런치 로디. 태우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스킬 로디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육통감, 육통감은 얘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4연수 승률 100%. 마 주위 내가 하니까 다 이기네. 아직 내도 주위 누구 뭐 다 이기는데. 뻥. 아, 즉사 또 걸었어. 저 상대 파이크 이번에도 육성. 주인이네. 이분 우편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주인 신추 많이 주시고요. 야, 오감전. 아니 파이크인데 어떻게 오감전이 나와. 와, 파이크 육성인데 파이크 일을 오지게 안하고요. 거의 파워 분위기. 야, 로디 즉사. 이게 바로 로디 즉사 방득. 야하, 가르마 도잡고요. 비도 차고. 야헤. 야, 상대 스킬 이제 한번 허용하네. 아, 게임 가버려 터졌네. 너 안 죽네 애들. 한대 맞고 죽진 않죠. 어? 오를리 안 잡네. 야, 오를리 잡아야 돼. 오를리 스킬 쓰는데. 어? 이거 오를리 각성기지 찾는데. 어? 뭔 개노딜이죠? 예. 뭔 개노딜이지? 뭐죠 이거? 야, 루디한테 42바퀴네. 야, 루디 좋네. 루디 쓰자 여러분들. 야, 축사. 루디 쓰자. 루디 허잉. 루디 써야돼 인정. 루디 써야돼 진짜로. 와, 루디 축사방대기입니다. 약간 카르마 같은 그런 생긴이 나오네 앞줄에서. 방패만 지웠으면 얘는 이제 최강인데. 아, 스킬 좀 바뀌어야 바꿔야 돼. 방패 키면서 상대 뭐 턴감 시키거나 아니면 방패 키면서 뭐 좀 어? 방패로 때리거나 이래야 돼. 맞지? 솔직히 이거 방패 키면 안 되고 방패로 때리는 거로 바뀌어야 돼. 방패로 대가리 바로 찍어야 돼. 아, 역시 방준. 방어 준비가 아니라 방어로 때려야 돼. 방패로. 그렇지, 방패 때려야 돼. 들고 알로이? 이러면서 바로 찍어야 돼. 그렇지, 바로 정광석화 마무리. 턴감 많죠. 방제 바꿔야겠네. 방제 안 바꾸고 있었네. 아, 야, 연승. 연전 영승. 야, 방제 미쳐. 방제 미쳤다. 어, 자, 이번에는 연이. 야, 뭐야 이거. 야, 크리스 미지. 야, 크리스 이거. 아니 크리, 저 상대 파이크야. 정신 차려. 상대 파이크야. 파이크 육성은 뭔데? 뭘 끼는데 저거? 아니 상대 파이크인데 그냥 갔다가 잡아버리네. 스피커 터지려 그런다고? 아, 죄송합니다. 예. 왜요? 예. 좀 조금 줄이세요. 서잉. 야, 즉사 두 마리 걸렸고. 어우, 22밖에 안 까지고. 유가 났다고요? 아, 유하면 그냥 무조건 지는 거지. 오, 야, 스파이크 세다. 자, 지금 두 마리 지금 무릎 꿇었는데 이거 이길 수 있나? 이 덱 DC문 좀 부족하거든요? DC문 좀 부족한데. 어어?
자, 일단은 정광석 칼을 저기 저 쟤를 잡아야 됩니다. 야, 이거 보태야 되는데. 아, 이거 지나 이거를. 와, 다 이겼는데. 와, 이걸 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승률 100%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흡혈. 흡혈이 없냐, 왜, 루트 스파이크가. 이거 개쎄요, 이거 고대. 고된 중이 있기 때문에. 보잉. 와, 씨. 아, 안 되겠네, 이거. 아쉽네. 아, 아쉽네, 아쉽네. 자, 승률 100%. 반계에서 승률 100%는 빼야겠네, 이제. 아, 썸네일 오그로 실패했네, 이거. 아. 알지? 빈 피부 알지? 아. 아, 아쉽네. 뒤심 좀 부족하네. 불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스파이크 갑자기 카운터 만나버리네. 한판 지니까. 자, 이거는 턴감을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 아, 그래. 일단 입마부터 살아야죠. 일단 살아야지. 안 돼. 점수 떨어지면 다 보이는데, 씨. 아, 자, 위기. 자, 멜키르는 죽추로 지금 밤이 까갖고. 와, 개위기다. 스파이크 있으니까 이거 뭐, 어렵네, 많이. 아, 루디 사법 아니야. 루디 막기 그거던데. 막기 전장이던데. 와, 이거 졌다. 파동. 와, 루디 어디 갔어? 야, 우리 루디 죽사방대. 루디 죽사방대. 아. 야, 루디야. 와, 이거 뭐. 막댄감. 아, 안 되는데. 어, 승률 갑자기 쭉쭉 떨어지네. 어, 자, 방대기네. 어, 자, 방대기네. 일단 기본 방대. 직사대기 일단 유리합니다. 근데 상대 일단 파이크. 저리 왔기네. 아리야, 이길 수 있어. 어, 왜 안 걸리냐. 파이크, 여기는 일을 잘하네. 가자. 서잉. 자, 3즉, 4즉입니까? 크리스 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거인, 거인. 감전. 1감전, 2감전. 야, 크리스 자꾸 죽어버리네. 야, 역시 로디에, 로디 즉사방대. 가르마 한 방이죠. 루디 가르마면 가르마 한 방이야. 야, 이분 템만 좀만 더 좋았어도 진짜 너무, 진짜 개좋았겠다. 약간 그 헬퍼님, 어? 스펙이었으면 이거 진짜 최강이었을 것 같은데. 야, 루디 지원자 안 맞고 있고요. 즉사 걸어놓고 바로 건프까지. 오롤리 방대 괜찮아요. 네. 와! 깨끗하구만. 내려도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새로 오시면 실력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나타 피네. 즉사로 잡아야 돼요. 즉사로. 야, 즉사로 잡아야 돼요. 어. 야, 즉사로 잡았네요. 자, 이거 개쎕니다. 이거 데미지 미쳤어요. 고뎀 50%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데미지. 어. 야, 나타 한 방이야. 아, 6불 아니야? 그, 피차서 그런 걸걸요? 야, 씨. 야, 씨, 뭐야. 그 와중에 방준. 와, 고뎀 너무 센데. 아우, 씨, 그놈의 방준은 진짜. 돌격이나 먹고 봐라. 아.
네, 각성기보다 우선입니다. 상태 극혐이죠. 뭐야 뭐야, 알린 어디 갔는데? 알린 어디 갔는데 갑자기? 축사 걸려 있었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2대가 어때요 여러분들? 2대 예, 뭐 대부분 거의 이겼죠. 도어판 빼고 루디 즉사방대 이분 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승률 33%에서 46%까지 올렸어. 아, 여기 즉사의 부활이면 좋은데 맞지? 즉사의 반격이네. 반반이구요 루디. 야, 얘도 이거 즉사의 반 부활이었으면 이건 뭐 다 터졌겠네. 4성이었는데 이렇게 잘 터졌었네. 이거 아까 고뎀 50% 증가. 얘 데미지 거의 미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루디 즉사방 되겠습니다. 안녕.